헬로TV 뉴스특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이 강릉 옥계면 금진해변 인근에서 차량 한 대가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6시 40분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탑승해 있던 10대 남녀 5명 모두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 현재 방금 전 최종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이 폴리스 라인 뒤로 이렇게 차량이 충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차량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 차량이 이 바다 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가드레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드레일은 모두 파손이 돼서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지 3시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차량 인양 작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바다에 떠내려갈 것을 염려를 해서 해경은 현재 노끈으로 이 차량을 묶어둔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5명 가운데 2명은 여성이고 3명은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원주 그리고 남성은 동해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모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신입생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렌트 차량인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경은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 탑승자가 있었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이 차량이 물에 빠져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강릉 옥계면 금진해변 인근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6시 4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남녀 5명 모두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에 이송이 됐고 방금 전 최종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폴리스 라인 뒤로 이 차량 잔해가 조금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바다로 추락할 것을 염려해서 설치해놓은 가드레일 전체가 부서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차량 인양 작업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물에 떠내려갈 것을 염려해서 해경이 이 노끈으로 차량이 이동하지 않게끔 묶어놓은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5명 가운데 2명은 여성이고 3명은 남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성은 원주 그리고 남성은 동해 거주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5명 모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은 현재 렌트 차량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받고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추가 탑승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장면은 이 부서진 가드레일과 이 물에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장 화면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옆을 보시면 현재 이 취재진들도 빠져있는 차량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 있는데요. 또 밑에는 현재 해경이 구조 작업을 마치고 이 차량 인양을 위해서 현장 파악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 금진해변에서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